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점심 식사를 겸하며 1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했습니다. 모두 발언 통해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천억 불을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처럼 양국을 꼽아고 있습니다.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꿈이 한국의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유롭지 않습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가 현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길 희망합니다. 맹자는 천신은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이나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한중은 공동 건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中韩都是亚洲乃至世界上有分量的国家，有影响的国家。我们在推动双边关系实现更好发展。 促进地区和平稳定，繁荣，捍卫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一直是紧密合作的朋友和伙伴。面对当今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我们应该深化和发展中韩战略合作。 伙伴关系, 维护和拓展两国的共同利益。我愿同总统先生一道，为推动双边关系迈上新的更高水平，发挥领导作用。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중국몽,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국의 꿈이 한국의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도 중국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은 북한에도 절대 이롭지가 않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박상현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상회담이 이제 끝난 거죠? 아, 끝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간상으로 예. 끝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시부터 대략 시작을 해서 지금 일정을 보게 되면은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북경의 공항을 떠나서 이제 청두, 한자로 쓰면 성도가 되는 곳으로다가 출발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대략 끝났을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어쨌든 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청두에서 열리는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일정을 따로 잡아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뭐 이번 한중 정상회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 북한 핵 문제죠.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이미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이미 설정해 놓고 있고 그리고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성탄절 때 이른바 성탄절 선물 ICBM 도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또 신년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할 것으로 가는 수순 아니냐 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한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에 요구한 것도 결국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일 테고 그중에서도 아마 시한적으로 보면 연말을 북한이 시한으로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연말 시한을 북한이 더 늦출 수 있도록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좀 설득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 우리와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보면 특히 경제적으로 북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왜 우리 금강산에 우리 시설 다 철거해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쪽에 관광시설을 자기들이 정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국 관광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은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핵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숨쉴 구멍을 터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 대통령도 핵에 대해서 북한이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자세히 말을 하겠지만은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55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11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12시 반에 시작을 해서 30분 정상회담하고 1시부터 오찬을 함께하는 일정이었는데 일단 정상회담 일정만 25분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만큼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회담이 30분 일정이었는데 55분, 25분 더 했고요. 점심 식사가 지금 끝났는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중에 맹자를 인용한 대목도 눈에 띄어요. 천시부려 지리, 지리부려 인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제관계에서 외교를 할 때 뭐 국내 내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레토릭이죠. 네. 레토릭이 화려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뭐 맹자의 고어를 인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레토릭이 전면에 나서면서 아까 박문신 의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미 갈등이 최고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국을 어떤 지렛대로 해서 이걸 좀 늦추는 문제가 사실은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성과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스텝들을 보면 지나치게 화려한 수사가 좀 전면에 나오는 경향이 좀 있다 뭐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뭐 중국을 방문해서 뭐 중국의 맹자의 어떤 고사를 인용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뭐 하여튼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뭐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그동안 남북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해왔고요. 또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오긴 했는데 최근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고 네. 북한은 우리 상대 안 하려고 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과 직접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 정부랑 비건 국무부 장관도 얼마 전에 와서 회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의 이제 뭐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제 실무자 회담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 그다음에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들이 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회담도 있었고 하노이 회담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중국을 가셨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북미 갈등에서 중국의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적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영민 실장이 국회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지적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킨 데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반도 중재자론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것 아니냐라는 전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면 실제로 중국이 북한 핵 문제, 북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문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섯 번째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주 만나긴 만난 건데 그만큼의 성과,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기사를 보면은 사드 문제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기사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잔영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한국과 중국의 문제조차 아직까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일단 공동 합의가 그때 만들어졌었죠. 그때 합의가 나왔던 것이 2017년 10월 달에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제 그 사드 문제로서 그
불거져 나왔던 모든 갈등은 이제 봉합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선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중국은 그 뒤에 이른바 한류 제한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국 여행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제하고 있고 한국 그 한류 문화와 관련된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 봉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맹자를 인용한 것도 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인화만 더해진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이른바 한류 규제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그렇게 밝힌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실 우리 정부의 좀 일정 부분에 좀 과도한 저자세 논란도 좀 있긴 있었죠. 이른바 3불 약속을 먼저 했다든가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서 이 사드 갈등 문제 이거를 또 어떻게 봉합하고 정리해 나갈지 이것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두 나라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사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이야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발언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시진핑 주석을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 서울을 방문해 달라 공식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힌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교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 언제든지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재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교적 수사가 있었다는 기사는 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점심 오찬 때 대화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브리핑을 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중국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자, 북핵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사드로부터 이제 파생된 한한령 같은 것에 대해서 좀 해금을 해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뭘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사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임시 조치라고 했던 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리고 뭐 이건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 관련 규제를 탈퇴해 버린 이후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꾸로 시진핑 주석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또 하나 이야기한 걸 보면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중국 방문인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은 물론 한중일 세 나라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발언은 차치하고 제가 박상원 박사께도 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정상회담 하면은 서울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예 언제든지 그 실무자들이 잘 의논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중 관계가 큰 변곡점을 이루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전격적인 사드 배치죠. 그다음에 중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분명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문제에 대한 굉장히 섭섭함과 그다음에 이제 압박이 시작된 것인데 또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이라는 어떤 세계 전략의 어떤 그 지도 위에서 각자의 수를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끼어 있는 것이죠. 끼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이 좀 느슨해지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중국이 판단을 한다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서 약한 고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어떤 큰 그림 속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성과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드를 매개로 한 그 한 최근 한 4, 5년간의 이 한중 관계의 갈등의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이라는 어떤 큰 어떤 전선들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중국은 그 지점을 전략적 목표로 보면서 한국을 적절하게 압박하는 어떤 이런 어떤 전술적 전략을 좀 쓰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 큰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대하는 기조 위에서 일관된 어떤 스텝들을 좀 밟고 있다고 봐지고 좀 아쉬운 것은 물론 뭐 이게 관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는 어떤 견고한 이런 토대 위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맞대응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그 외교적인 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좀 정상화되는 것이지 한미동맹이 느슨하다는 사인을 중국이 계속 주면서 북중관계를 사드 이전으로 좀 한중관계를 돌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전략 부재가 아닌가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압박의 기조는 놓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모욕적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뭐 있을 수 있고 이 기조가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대단히 예우해서 중국군 창군 뭐 70주년 기념식인가요? 천안문 망루에서 직접 함께 보는 그런 그 예우를 갖추기도 했는데 그 직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중 관계는 상당 부분 후퇴를 하게 됐죠. 네.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줄타기 외교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아까 전승절 말씀하셨는데 네. 전승절은 예우도 있지만요. 그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망루에 서겠다라고 해서 항상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부담을 지고 간 것이 있었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다가 어떤 압력을 넣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은 또 중국대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까지 올라갔는데 별 게 없다. 그러면은 사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일 위안부 그 합의에 대한 것도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정과정의 미숙함은 미숙함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큰 어려움은 방금 주영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예,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은 우리의 경제 문화 발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동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역대 정부들이 늘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한 이후에 2017년 12월에 중국 방문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의 갈등 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때 방문이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홀대했다는 홀대 논란까지 불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위로를 건넨 뒤 두 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함께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최근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면에선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시 주석 역시 공개 발언에선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단 모두가 아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후퇴를 경험했지만 이번 방문이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我重视同韩国的关系，愿同总统先生加强战略沟通和协调。 중국 방문 둘째 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베이징 시민이 많이 찾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만둣국에 꽈배기, 두유를 먹고 식당 직원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꺼냈습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더욱 굳건한 한중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일반 식당을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했던 그 장면, 이른바 공공외교의 일환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만 방문 시민은 당시에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조찬, 오찬, 만찬 이렇게 촘촘히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거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홀대한 거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때가 2017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당시 청와대 쪽에서는 당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들에게 다가섰던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것이 이른바 대국의 의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자체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챙겨주지 않고 혼자 밥 먹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홀대 논란이 벌어졌고 또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쳤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지금은 국무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외교부장이었는데 뭐 대통령하고 악수하는데 대통령이 그 팔을 올리니까 대통령 어깨를 툭 쳤다든가 또 하나는 그때 청와대 사진기자들 대통령을 취재하는 사진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다치는 그런 사건이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도대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하는 그런 그 결례, 무례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예. 또 왕이 외교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 왕이 외교부장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물론 연속 장면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와 악수할 때 하듯이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좀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왕이 외교부장이 외교부장을 오래 했고 뭐 외교 그다음에 지금 국무위원 아닙니까? 굉장히 고위직인데 저 장면이 그냥 이렇게 친근감의 표시인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것인지는 저 장면이요? 예, 예. 저는 후자로 봅니다. 사실은 후자로 보는 것이고 저게 뭐 직업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외교 최전선의 중국 외교를 지휘해온 왕이 외교부장이 저 아까 그 장면 탁 이렇게 손으로 치는 어떤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그 중국의 그 어떤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델리케이트한 어떤 측면들이 저 하나로 좀 표현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는데 확실한 것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 관계가 사드 이후에 굉장히 지금 과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은 어떤 국면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그걸 하나 좀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좀 표현된 게 좀 저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왕이 외교부장의 이 외교상 결례 논란은 뭐 매번 있어왔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 아시아권의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고 일반 시민이고 누군가에 자유롭게 뭐 편하게 악수하는 게 그쪽 문화인데 네, 그런 예를 들어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뭐 지각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만 지각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공평하게 지각을 하잖아요. 푸틴 같은 네. 경우는 우리 만날 때 몇 분 지각했느냐 덜 지각했다고 그렇죠. 한다면 우리한테 예우를 한 거다. 결례 논란이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문화권의 이야기인데 자 미국 하원의원이 대통령 만날 때도 먼저 어깨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올 때 조심을 하는데 왕이 부장이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어깨를 쳤었느냐 전 못 본 것 같거든요. 야,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네요. 그러면 예. 저 사람은 그것을 누가 정색 중국도 그런 문화 우리처럼 그렇죠. 예, 그런 정색해서 물어보면은 아 아니다 난 별뜻 없이 친근한 표현하겠다라고 대답하겠죠. 물어본다면 하지만 깔려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왕이 외교부장이 아베 총리 만났을 때도 혹시 뭐 저런 부분들이 기사됐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사가 안 됐는데 아베 총리와도 중국에서는 친근감의 표시다 뭐 이렇게. 아니 그때는 안 쳤다고 보도가 됐었죠. 네. 그래서 저 일이 있고 저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네. 화면에서 나간 거고요. 실제로 그 2017년 7월인가 독일에서 이제 첫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왕이 외교부장이 똑같은 저 행동을 네. 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언론에서 닭을 뒤졌던 모양이에요. 검색을 해서 이거 최근에 이제 국무위원 자격으로 온 뒤에 그랬더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 예.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그런데 예. 아베 총리와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더라. 이것이 기사화됐던 것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왕이 외교부장 중국 정부에서 아베 정부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여서. 예. 그렇게 이제 이게 그 직업 외교관, 그 다음에 외교 수장의 하나의 아주 미묘한 뭐 저런 그 행동들이 분명히 외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왕이가 몰랐을 리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저 장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그 한반도 주변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그 난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이게 풀어갈 것인가 또 특히 이제
북미 간의 위기가 최고조로 가는 장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좀 정대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한반도 운전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 장면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는 중국 외교부장이 청와대 대통령 접견을 왔을 때는 최소한 45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우리 국민의 정서법에서는 익숙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툭 친다. 뭐 굉장히 그게 뭐 친근함의 표시도 있겠지만 국민 정서상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하다가 왕이 외교부장의 외교 결례 이 문제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혼밥, 혼자서 식사한 것 아니냐, 중국 정부가 홀대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 중국 대사였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나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도 그 당시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시 혼자 밥 먹은 이른바 혼밥 논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뭐 혼밥을 먹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뭐 사실이 아니고요.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국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일정이라고 판단해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행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중국의 서민 식당에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는 사실 시진핑 주석이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해서 중국 국민들이 아주 감동했던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차용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의도된 기획이었었다.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이 북한 문제 해결에 이른바 언론에 다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물밑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를 조금 뒤에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뉴스, 8시 뉴스 통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베이징에서 청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아마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설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여러분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